그냥 뭐 가까운 식당에 한번 왔어요. 여기 식당이 크길래 들어왔는데요. 제가 외국인 가게 가고 내국인 가게 가고 가격이 틀리다고들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오니까 일단 여기는 베트남어로 다 써있어가지고 못 읽고 있으니까는 이 메뉴판을 볼래요? 메뉴판에 그림 있는 걸로 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영어를 하는 직원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근데 가격이 틀린지 뭐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니까. 또 외국인이 와가지고 눈탱이도 좀 맞고 하는 거지 뭐. 그냥 맛있게 먹으면 돼. 맛집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왔어요. 자, 일단, 이 뭐라 그래요? 껌승이라 그래? 이거 밥 있잖아요. 볶음밥. 볶음밥 나왔어요. 일단, 볶음밥. 혼자 먹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냥 간단하게 시켰어요. 굴, 가리비. 얘는 가리비. 가리비가 왜 가려? 가리비가 가리네요. 자, 가리비, 굴. 자, 가리비하고 굴하고. 근데 어떻게 먹는 줄 몰라. 자, 근데 어떻게 먹어요? 자, 일단 밥은 덜어야 되겠죠? 자, 밥은 덜고. 난이 볶음밥 맛있더라고요. 자, 볶음밥은 맛있는데 고수는 맛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 돼요. 그러냐면 여기는 고수가 워낙에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배워야 돼요. 자, 배워야 되고. 자, 밥을 치워놓고. 그러면 이제 보이나? 아, 보이나요? 아나이, 에마이. 한명 와봐. 이거 뭐랑 먹어? 어떤 거? 이거 여기다 짜? 짜고. 자, 이거 여기다 짜래요. 그 다음에, 이거 먹어? 얘는? 똑같아? 쌤? 아. 얘는, 이건. 이거는 얘랑?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뭐, 말은 안 통해도 그냥 손짓발짓 해가지고, 자, 가르쳐 줬어요, 대충. 자, 이거랑? 얘랑 먹을래. 이게 마늘, 넣으면 마늘 소스에요, 마늘 소스. 가리비. 가리비에다가요, 땅콩. 땅콩인데요? 잠깐만. 이렇게 먹을 게 아니고, 얘를 많이 넣어야 될것 같아. 소스를요. 자, 많이 넣고. 자, 이렇게. 가리비. 맛있는데요? 자, 밥은? 이거 숟가락인가? 역시 밥은 간장이 들어가야 돼. 간은 맞는데요. 그래도 간장 조금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간장 들어가니까 딱 짜네. 굴 한번 먹어볼까요? 근데 여기 굴이 너무 커가지고, 여기 굴이에요. 너무 커가지고 질길 것 같아서 한 번도 안 시켜 먹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 베트남 사람들은 아씨 이거 봐 이거 보라네 이거 들리고가지고 또 배 아픈 거 아니야? 베트남 사람들은 질긴 거 좋아해요. 닭도 막 거의 질긴 거 생닭 같은 거 먹어요. 자 이렇게 덜고 자 얘도 농맘 소스 마늘 소스에 마늘 소스 넣고 맛있어요. 맛있는데? 맛있어요. 다 맛있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45,000동에 45,000동 가리비가 45,000동이니까는 우리나라 돈으로 4,500원에 반 잘라요. 일단 아 일단 0으로 저 0을 하나 빼요. 그럼 4,500원 거기다가 반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4,500원에 반이면 얼마야? 2,250원인가? 이거 한 그릇에 2,250원인 거예요. 지금 환율이 바뀌어가지고 3,000원 정도, 2,000 한 6,700원, 6,700원 정도 한다고 보면 돼요. 맛있는데? 국물을 하나 시킬 걸 그랬나? 그래도 조금 짜더라도 간장을 좀 넣는 게 낫네요, 맛이. 가리비 진짜 맛있는데? 이거 소금 찍어 먹어볼까, 소금? 야, 이건 소금간이에요, 소금간. 소금간은 별로고요. 너무 맛있어.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젓갈이에요.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슈퍼에서 파는 거, 마트에서 파는 거 그런 젓갈인데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어요. 내용만은 여기 오면 이 해산물 꼭 드셔야 되겠는데 봉따오 해산물 식당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디 맛집 뭐 어디 맛집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제가 다녀보니까는 여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요. 도시가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손님 많은 집, 붐비는 집 이런 데 가도 되고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한가한 집 그리고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은 이런 큰 가게를 오잖아요. 그러면 그림 있는 메뉴판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있는 데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몰라도 사진 보면은 대충 먹을 수 있나 없나 그걸 알잖아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 무조건 다 먹지는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걸 찾아서 드시려면 그림 있는 집 가면 돼요. 왜냐면 여기 용어를 모르잖아요. 자 근데 굴요리거든요. 굴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거 맛이 있겠지만 굴보다 가리비가 맛있는데요. 자 얘는 양이 크니까 농맘 잔뜩 넣고
맛있어, 맛있어. 저 굴요리를 내가 겁내하는 이유는요, 우리 한국에서는 저거를 바다에서 잡잖아요. 바다에서 잡는데 사실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보잖아요. 저는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닌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오는데, 베트남은 그 강하고 바다하고 합류 지점에서 잡더라고요. 그렇게 큰 걸들을 길르는 건지 잡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거의 강이더라고요. 강에서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해. 우리나라도 강에서 잡는 굴들이 있어요. 벚굴인가 뭐 그런 거. 저 경남에 하동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비싸요. 강굴이에요. 강에서 자라는 굴이에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영상을 보면 강에서 자라는 굴들이에요. 사실 불안해요. 그리고 다른 해산물들은 죽으면은 입을 벌리는데, 저 굴 같은 경우에는 죽어도 입을 다물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물론 쟤도 완전히 죽으면은 벌려요. 근데 안 그런 애들도 많아요. 야, 여기 물티슈 있잖아요. 물티슈. 자, 물티슈는 금액 별도예요. 뭐 사용하시면은 돈을 더 내는 거고요. 금액은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신경을 안 써가지고. 이제 겨울에 사용하시면 물티슈 값을 더 받고요. 사용을 안 하시면은 저거는 빠져요. 물론 얼마 가지는 않겠죠. 우리나라랑 이 서비스 이 차원이 완전히 틀린 거죠. 이게 우리나라는 서비스잖아요. 물티슈가 그건 모든 게 아니에요. 영수증죠. 영수증. 자, 그냥 뭐 나는 한국말로 다 해요. 어차피 지난번에 답답한 건 똑같이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쟤네들은, 아 쟤네들이라고 아니고 저 사람들은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둘 다 필요한 종목이야. 그러면 어떻게든지 의사소통은 돼요. 자, 볶음밥 먹어야지 막 지저분해. 자, 이렇게 한 끼 잘 먹었어요. 또 자, 얼마 나오는지 볼게요. 야, 동남아가 싸다 그러는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자, 근데 진짜로 싼지 볼까요? 자, 보면은 20만 천동 나왔어요. 20만 천동. 20만 천동이면은요, 10,000원 조금 넘는 거예요. 10,000원. 싼 건가요? 싼 거기는 한데 여긴 동남아잖아. 동남아 물가에 비례하면은 싼 건 아니겠죠? 하루 10,000원이면은 하루 일당인데 여기 사람들?